하고요.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아예 이제 아기를 큰 애들을 위해서 바꿔주려고. 시카가 있어요. 제가 음악 좋아해요.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는 뭐 이제 배워서 치는 기타가 아니고. 최창호 박사에게 이런 모습이? 그때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두 아들. 아빠? 이 가슴에 우리 이제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야 인사해야지 빨리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규현이에요 응? 몇 살이에요? 네 규민이가 해봐 나는 최규민이다 5살 아빠 이름 뭐예요? 최호 예? 최창호 다시 최창호 아빠 이름도 모르다니, 넌내 아들 맞니? 우리 친구들 중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지금 뭐 군대 벌써 갔다 온 애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러죠. 야, 너는 언제 애 키울 거냐 그러고, 너는 애다 키웠으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, 자식아. 다 이게 또 늦게 결혼해도 좋은 점도 있고 한데. 뽀뽀해줘, 아빠. 다시 뽀뽀. 나 여기 빨간 자동차 노래 한번 할까? 자동차가 삐뽀삐뽀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삐뽀삐뽀 와 괜히 잘한다 어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주는 편이고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기차 안에서 막 자꾸 떠든다 그러면 기차 사이에 들고 와서 엄청 혼내죠 근데 혼낼 때는 되게 혼내고, 근데 99% 이쁘게 받아.